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예, 형통하고 잘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를 맞기도 하고 행복하던 가정이 큰 어려움을 예,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그 상태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는 아, 내 인생이 끝났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기대나 생각대로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또 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도 못했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데 그 황제의 신상을 만들었고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박관준 장로나 이런 분들이 순교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한 것처럼 그때 초기의 기독교인들도 엄청난 박해를 받고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에는 다 해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고 여겨지면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크게 고통스럽고 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엄청난 환난과 시험 속에서 이걸 해롭게 생각을 하니까 막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다윗, 요셉, 다니엘, 욥 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재난이나 사고나 저주나 질병이나 비극적인 그런 일이나 슬픔이나 기대대로 안 된 일, 불행했던 일 포함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대대로 어떤 일이 안 돼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질병 때문에 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사고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결혼 생활의 실패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범죄하고 넘어져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가 해서 먼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로마서 8장 그 29절로 30절에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이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신자들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여러분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추운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구같이 양털같이 하여 주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방황하는 자여 방황치 말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비극이나 슬픈 일이나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기대대로 안 됐던 것, 실패했던 것, 넘어진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에게는요, 불행이 그냥 불행으로 끝나요. 그리고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도 행복으로, 슬픔도 기쁨으로, 비극도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된 일이 더 좋은 일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의지로 여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의지를 사용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절대로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을 이용해서 그 많은 소와 양과 낙타와 이런 나귀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이 짓을 마귀가 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건,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라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마귀는 배가 아파서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이 욥에게 가서 그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욥이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다 주변에 있는 부족들한테 뺏기고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큰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큰아들의 집에서 10명의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는데 그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집 안에 있는 10명의 자녀들이 같은 날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어때? 거기서 다 한순간 같이 거기서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자 욥의 아내를 충동질해서 집이 나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에게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걸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 뭐라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가 나를 이 환난과 시험으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욥은 어마어마한 정말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만났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왜 내가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업이 기대대로 안 되고 막 굉장히 요즘 코로나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 때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결혼 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자매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김지은이 이제 시집 보내려고 내가 막 신랑감 알아보고 있는데 김지은이가 어떤 형제를 홍길동이라는 형제를 엄청 좋아했어. 근데 홍길동이 어떻게 돼? 김지은이 마음에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는데 좀 사귀다가 어떻게 발로 뻥 차버리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돼? 속으로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버리고 가면 어떻게 돼? 막 속으로 네가 얼마나 가는가 보자. 가다가 발병이 날 거야. 네가 뭐 사고가 날 거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의 그런 전도자가 있었죠. 근데 거기 보면 대학 다닐 때 제가 빌리 그램 책을 보니까 어떤 여자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엄청 좋아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여자한테 버림받은 것이 나았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사업이나 결혼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떤 기대했던 일들이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아 나의 기대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어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해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뿐만 아니라 해로운 일, 안 좋은 일, 불행했던 일, 슬픔과 비극 같은 여겨졌던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어떤 일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은 그냥 그것은 불행으로 실패로 그리고 안 좋은 일로 계속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보면은요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모든 걸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걸 합력한 선을 이루려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아, 이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 원망해. 그리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 네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한다 했잖아요.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일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일하는 이 모든 일, 내 가정에 일하는 모든 일, 내 삶 속에 일하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아요. 시간을 딱 정해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와 작정 기도인데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인재 등용문인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그 천의 고아가 된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왕의 앞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아무도 못하니까 이제 다 죽인다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해서 안 될 일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기도의 용사들에게 중보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 친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에 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죠. 이제 명성을 얻게 됐죠. 그리고 결국에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지역의 박사들의 장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박사장.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금요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벨사살 왕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 금기명 은기명 이런 것으로 술을 따라 먹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메대 파사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어도 거기에서 또 왕의 총리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스리는 전 세계 그런 그 지배하는 나라들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거기다가 도백들을 세우고 3명의 수석 총리를 세워서 그 위에 또 총리를 세우고 수석 총리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관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놈이 유대 포로로 끌려온 놈인데 저게 아니 감히 우리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수석 총리가 되네.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보니까 어때요? 흠이 없어. 근데 하루에 세 번씩 딱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아하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러면 온 나라 백성이 다 왕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왕을 더 굉장히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 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서를 써서 다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왕이 이제는 누구든지 왕의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공포했는데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 왕이 이런 조서를 써서 공포했는데도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위에 다락에 있는 그 기도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야,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어때요? 다 그 사람들이 아주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참소를 해서 결국에 할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무서운 사자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아멘.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다리오 왕이 가서 그 사자굴 앞에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그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는 왕 앞에도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고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사진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밖으로 내려 끌어내라고 밖으로 나왔어.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없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다니엘을 참수한 놈들을 다 처자식까지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니엘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거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은 그 사자굴에 던지는데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와서 그 처자식들을 다 물어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런 엄청난 해로운 일이 있어.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생사복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대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해를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나의 기대와 생각도 안 된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신가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낮에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가서 돈을 벌던 사람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괘가 안 나고 돈을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그 시장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 성을 소동케 하는 이런 못된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옷을 다 벗기고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해로운 일을 당한 겁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겁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들이 매를 맞고 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가지고 옥틀을 다 움직이고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그날 빌보 간수장과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엄청난 고통스럽고 해로운 일을 만났지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중에도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가지고 로마에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수년 동안 이제 갇혀있게 돼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데 힘든 시간들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야.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하나님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로마 군대 시위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의 친위대예요. 오늘날 청와대로 하면 경호실 근무하는 경호 이런 요원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와서 계속 교대로 이제 이게 보초를 서는 거예요. 아하,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실망하지 않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보초로 서는 온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데 온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의 굉장한 엘리트들인데 그 많은 사람이 그 시대들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에는 로마의 심장부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 아니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어떻게 했냐 이제 막 들려옵니다. 자기가 가서 복음 전에 세웠던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지가 13권의 그 편 13편의 편지가 신약 성경 27 가운데 13권의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가운데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고전이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철로역정은 조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원래 이 조한 번연은 땜쟁이였어. 그리고 아내도 죽고 막 엄청 어떤 고난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죄인의 개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존 번연의 그런 간증집입니다. 근데 존 번연은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평신도들이 길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면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보내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 듣느냐 중요하죠. 이 전 번연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때려줬더니 못 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못하게 하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장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수의 몸.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신 것도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통해서 영감을 주십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지 그 여정을 소설로 책으로 딱 쓰도록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기독교의 최고의 고전이 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그 철로역정을 쓴 다음에 수백 년 동안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어떤 기대한 일이 기대대로 안 됐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모든 일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요? 선을 이룬다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라는 거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알지 않냐,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다가 막 어떤 일이 내 기대대로 안 되고 해롭고 좀 고통스럽고 막 불행해 보이는 그런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는 그러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좋을 때만 사랑하고 안 좋을 때는 사랑하고도 않고 이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우리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듣지 못 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놓은 여호와 이레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3장 힘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이 말씀하고 제일 좋아하는 건 그런즉 알거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라고 실수가 없겠어요? 시행착오가 없겠어요? 저라고 안 좋은 일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보면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 십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보다 그래요. 아 목사님 십몇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가지고 나 목사님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어디 가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네. 어디 목사님 도대체 뭐 건축하고 나도 왜 다 사람들 늙어가지고 병나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제가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또 어떤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러한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야. 제가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 믿음대로 내게 지금 해롭게 여겨지고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막 힘들었던 이런 일도 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 긍정의 신앙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근데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됐는데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막 가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아주 성경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룻기라고 하는 성경, 그 주인공이 룻인데, 룻은 여러분 어떻게 이 원래는 모압 처녀였어요. 근데 나오미라는 그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자기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양식이 많다고 해서 그리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살기 힘들고 전쟁에 맨날 이런 어떤 그 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국이나 막 다른 데로, 캐나다 같은 데 어떤 이런 데로 이민 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민 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어느 날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 이민 가가지고 거기 있는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이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그런 모압의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처녀들하고. 근데 손주도 태어나지 않고 또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타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들만 셋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자기 조국에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거기 하나님 다시 풍년을 주시고 다 살기 좋게 되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다시 내가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며느리들 뭘, 어머니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야 너희들 나 따라와봤자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가.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르바는 가버렸어. 근데 룻은 어때요? 나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룻이 낯설고 물설은 이 유대 땅에 따라오겠다는 건 뭐냐? 무슨 거기 가서 뭐 다른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시어머니를 통해 전도를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친정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낯설고 물설고 힘들어도 내가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따라 나선 거예요. 뭐 오지 말아게도 어때요? 내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겼다고 이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를 말리지 못하여 결국에 두 여인이 모압 땅에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때 추수할 때요. 그 추수할 때인데 뭐 집안에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어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이 보아스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존경과 그런 어떤 그 사랑을 받고 유대에 유력한 사람이요. 인품이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탁 꽂혀버렸어요. 루시. 그래가지고 결국에 처음에 남편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 남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인품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유력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도 꾸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불행한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주시고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이방 여인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불행과 실패와 그리고 비극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까지도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제가 늘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이 요셉이어서 맨날 요셉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요셉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요셉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라헬을 연애해가지고 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는 외삼촌의 말을 듣고 7년 동안 머슴살 했잖아요. 근데 첫날 밤 지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요. 그래서 또 7년을 봉사해가지고 14년 동안 머슴살이 해가지고 아내로 이제 이 라헬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다른 그 아내들에게서는 자녀가 여러 명 태어나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10명의 그런데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서 라헬에게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요. 그가 뭐냐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서 정말 얼마나 오랜만에 이런 얻은 아들인지라 애지중지하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자식들이 막 불평불만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자녀를 키우면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런 편애를 한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불평불만해가지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 형들이 어떻게 양들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 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저놈이 지가 꿈꾸고 또 꿈자랑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인신매매범처럼 은전 20냥 받고 팔아버렸잖아 상인에게. 그럼 애굽으로 팔려갔어 졸지에.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또 거기 노예시장에서 또 경매에 붙여있는데 어떻게 모르냐면 팔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인물이 뛰어나가지고 핸섬하게 생기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또 유혹을 하니까 거절했더니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의 연속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때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렸을 때도 종으로 팔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이 지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니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근 가운데 있는 자기 가족을 다 데려와서 살리고 애굽 나라를 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시련과 환란과 엄청난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 이것으로 나를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랬으나 하나님은 해를 손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린 날도 있어요.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눈보라치는 차가운 겨울 같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잘 풀 때도 형통할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생각지 못한 환란과 시련과 고난, 질병이 찾아오고 안 좋은 일,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저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합력할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욥처럼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십시오.